본격적인 연휴 기간이 시작되면서 도로 정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얼마 전 발생한 암트랙 열차 사고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교통체증은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성탄절 연휴 기간이 시작된 지난 15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택 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가 약 25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번 주 시애틀 지역 여행자들이 도로 정체 시간도 2배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통 전문기관인 인닉스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부터 시애틀 지역의 교통 정체가 지역 차량 출퇴근자와 더불어 더욱 심화됐습니다. 더욱이 지난 18일 발생한 암트랙 탈선 사고로 인해 사우스 방면 I-5가 지난 3일 동안 봉쇄되면서 일찍이 연휴를 준비하는 여행자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교통 정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주 순찰대는 이 지역 대체 도로들은 아직까지 I-5 고속도로의 교통 수용량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교통 체증이 심각하다며 더욱이 이번 참사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기 원하는 운전자들의 저속 주행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노스 방면에서 내려오는 운전자들은 교통난으로 인해 기존 여행 시간보다 더 오랫동안 차에 갇혀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연휴는 2006년 이후 10년 만에 맞이할 크리스마스 당일과 새해 당일이 모두 월요일인 탓에 연휴 기간이 다른 어느 해보다 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탄절 여행 관련 워싱턴주 통계에 따르면 타코마와 올림피아 지역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사이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 주는 눈 소식도 전해져 고속도로 구간 정체에 한 몫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븐 패스 지역은 지난 19일부터 높은 강설량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인근 도로가 얼어붙어 이동 차량의 침체가 예상되지만 주말부터는 제설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편 여행에 앞서 워싱턴주 지역 도로 정체에 대한 정보는 워싱턴주 교통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